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말을 한마디 듣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부풀어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쉽습니다. 19절을 우리가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그 다음에 다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자기 혼자서 말이지 복음을 가득하게 전했다는 이야기인가. 좀 약간 푸어도 좀 푸어서 하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좀 들리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어느 분이 내가 당선되면은 아파트값을 반으로 낮추어서 싼값에 공급하겠다 하고 공약을 하는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우리는 그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된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일이지만 해보겠다는 그저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은혜 주셔서 단어 하나도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해서 쓰인 성경이라면 아무리 우리 귀에 과장된 말처럼 들려도 그것이 과장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거리상으로 따지면 14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로로 따져서 대충 얼마가 되는지 아시죠? 2000키로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금방 그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지금 말썽 많은 유고슬로바키아까지 그 지역 전체를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도록 한마디로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한 곳도 없도록 가득히 채웠다고 하는 말이니까 야 이거 좀 지나친 말이다. 좀 과장되다. 좀 너무 부풀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말이 사실 그대로라면 우리는 그 위대한 사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의 엄청난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이 받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예루살렘도 마치 자기가 선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죠. 환상 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여기서 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절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환상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음미해보면 바울이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좀 전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력하게 막았어요. 너 여기서 선교해봐야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떠나라. 네가 할 일은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바울이 사실 복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을 그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느냐? 지금의 알바니아와 그 다음에 유고슬로바키아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한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그리스가 있는 아데네나 또는 고린도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했지 그 북쪽에 있는 유고슬로바키아까지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자기가 가득히 채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략인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전략은 군사용으로 말하면 고지를 점령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지역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정치의 중심이요, 경제의 중심이요, 문화의 중심이요, 그 다음에 도로망을 보아도 항상 그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지가 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되 중요한 도시마다 건너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의 행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중요한 도시마다 복음을 가지고 공략합니다. 안디옥이 그랬고 예베소가 그랬고 빌립보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아데네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여러 명 믿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히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형제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 받고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장로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훌훌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또 그 다음에 있는 큰 도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도시 주변을 다니면서 전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개척교회 신자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에게로부터 퍼져가지고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아가야 지방까지. 이것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하면 요 사이로 말하면 경기도, 뭐 강원도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방으로 그 복음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이 미처 발을 들여놓지 못한 이웃 지방으로 사방에 장사하면서 퍼지고 뭐 일거리를 가지고 퍼지고 사람 만나러 가면서 퍼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빌립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주변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일일이 동네마다 빠짐없이 다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전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간 지역은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마치 누룩이 밀반죽에 퍼지듯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지나간 지역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냥 가득하게 찬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또 놀라운 말 한마디를 그는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할 곳이 없었다. 없다. 참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나서요. 100년도 채 되기 전에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꽉 찼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그가 떠난 다음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서 로마 제국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찬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터툴리안과 같은 유명한 교부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만큼 사도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 또 이탈리아 반도 전역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의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자 그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은 뭐 전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를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이 절대 과장도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주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무슨 선교사냐 전도사냐 하고 여러분이 그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하고 우리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의무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심는 자였지 물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무하지 않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러니까 누가 전했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더 가서 일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도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책임을 진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발을 들여놓지 못한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득하게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입으로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다니면서 증거해야 될 막중한 소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수만 해도 6만이 넘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 수만 해도 공식적으로 1200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정도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앉아 있어도 예수 이름은 자연히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아직도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들의 가슴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득하게 채워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느냐? 아닙니다. 그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책임! 먼저 예수 믿은 가족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될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초동 유흥가를 보십시오. 교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 이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전혀 불리지 않는 공동묘지와 같은 지역이 이 서초동 앞에 있는 유흥가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지 못합니다. 누가 채울 것입니까? 누가 전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복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 점을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불가사의와 같은 기적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 주목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은 18절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다시 19절과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일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유요, 방법이요, 비결이었습니다.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지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과 우리가 받는 성령의 능력이 같으냐 차이가 있느냐?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따로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요한에게도 그랬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키는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특별한 표적기사가 그를 통해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그가 전도할 때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희한한 능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얻어가진 않았겠죠. 뺏어갔겠죠.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거 빼갔겠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 들린 사람은 귀신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리 병고치는 은사를 뭐 받았다고 해도 이런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보았습니까? 뭐 손수건 하나 가져와서 얹었는데 병자가 나왔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요새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뭐 자기는 병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시는 생수를 갖다 마시면은 약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야단법석을 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외에는 그런 능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선교사들에게 가끔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루디아 같은 사람. 그분이 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희한한 일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떠버리면서 능력 달라고 표적기사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가끔 봅니다. 그리고는 뭔가 조금만 이상한 것을 할 수 있으면 막 요란을 떨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닌데 왜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병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 그거 하나는 믿어야 됩니다. 마귀도 병 고칩니다.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마귀도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허 참 살려요 안 살려요? 옥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일일이 지금 어떻게 다 찾아줍니까? 살립니다.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팽이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똑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잘못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처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표적과 기사를 아무나 행하지 못한다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병이 대포를 가지고 와서 적군이 집결해 있는 곳에 그냥 포화를 퍼부어가지고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그때는 많은 적군을 무찔러야 되니까 큰 대포를 가지고 막 그냥 한포 사격을 해버립니다.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섬멸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적군이 지리멸렬해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부대가 있습니다. 무슨 부대요? 소총부대, 소총부대. 소총부대는 가서 그저 남아있는 사람 따로따로 하고 싸서 죽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뭐 대포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대포가 갈 일에 대포가 가고 그 다음에 대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소총만 들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대포 들고 나갔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사도들이 대포 들고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대포 들고 나갔어. 그럼 우리는 뭐 들고 가면 돼요? 소총 하나 들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다. 너는 소총으로 좋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옥목사가 말이죠. 말라듯이 강단 뒤에 와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희한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거 안 주면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이 멍텅구리 같은 자식아. 너는 소총이면 좋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의 능력과 또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느냐? 자,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표적과 기사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 그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사람이지만 이 사실을 긍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따로 오는 것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딥기까지 일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일 안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갈 때입니다. 왜? 이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분명히 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도 약하다.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겁난다. 내가 겁나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떨고 있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전도할 때마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다같이 따라하십시오.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까? 약하며 또 뭐요? 두려워하며 또 뭐요? 힘이 떨었다. 이 정도면은 얼마나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봅니다만은 전도하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불안합니까? 어떤 때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떨고 두려워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하고 성령의 권능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불안해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약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분 되십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분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가운데서 김병채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김병채 집사님이 누구신가 몰라도 돼요. 그저 김병채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분은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나서 1989년 처음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국장을 하는 네로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국장은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 43살 되는 패기만만한 자신만만한 사람으로서 예수는 전혀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달변이었기 때문에 자기 논리로서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다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재 집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은근히 어떤 투로 반응을 하느냐 하면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전도하겠느냐. 나의 유명한 목사들 웬만한 사람 다 만났지만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투의 어떤 인상을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은 자신이 없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는 그분을 붙들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 그저 끝까지만 들어달라고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전도를 하는데 부인이 옆에 앉았다가 다른 방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김병채 집사님이 또 호되게 또 망신당하는 꼬리를 보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국장이라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그저 논쟁하는 투로 그 다음에 뭐 좀 뭐라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저 들어주는 투로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는데 1시간 반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드디어 그 얼굴이 진지해지고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그것을 그 낌새를 알아차린 부인이 남편 옆에 와서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3시간을 전도했는데 전도를 거의 다 했을 무렵 그 부국장의 눈에도 눈물이, 그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전하는 김집사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예수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김집사는 전도폭발 이제 처음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알고는 이제 그거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간 첫 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 게다가 상대가 만만치를 않으니까 이건 뭐 잘못하다가는 공수표가 되기 쉽죠. 굉장히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구의 능력입니까? 김 집사가 떤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김 집사가 불안해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약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복음 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6개월 후에 우연히 LA에서 그 부국장을 김 집사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가 간증을 하고 있더래요. 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말 속에, 내가 전하는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약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떠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가 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참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 집회하는 이 모든 행사에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크게 역사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거는 말하지 않겠어요. 86년도 보면 그 해에 제대각성전도 집회 때 예수 믿은 자가 400명. 그 다음 87년도에 677명. 그 다음에 88년도에 607명. 그 다음에 89년도 598명. 그 다음에 90년 건너뛰어서 91년 615명. 개 5년 동안 2,897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2,897명. 그저 줄 잡아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사람하고 다 합하면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약 6,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두 다 사랑의 교회처럼 매년 500명만 예수 믿도록 할 수만 있다면 1년 안에 서울 시내 살고 있는 300만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300만이.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돌아오는 300만이 없느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1년에 300만만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서울 시내를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데는 3년이면 족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을 복음으로 가득히 채우는 데는 10년이면 족합니다. 왜 이와 같은 대각성 전도 집회의 열매들이 풍성하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 물으십니다. 사랑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서초동과 강남 일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가득히 채운 것처럼 내 집안에 복음을 가득히 채웠느냐? 내 직장에 복음을 가득히 채웠느냐? 사랑의 교회 주변을, 서초동을, 강남을 복음으로 가득히 채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만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이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만일 당신이 예수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 별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사랑할 뿐입니까? 그렇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참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참 수요 저녁 집회가 2시간 정도 계속됩니다만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그런 시간을 하면 좀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실까?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집 앞에서 집안에서 텔레비 보고 뭐
사랑하는 뭐 이야기 뭐 어쩌고 하고 여러분 그런 풀어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아마 안 될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 중에서 이 국악조의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부르는 국악조의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 아, 그 찬송가 다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막 어떤 형제들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펑펑 우는 걸 제가 보았는데 102장의 기쁨으로 찬양 102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참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도록 만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좋으면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옆에 있는 사람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 바울처럼 온 사방에 예수로 가득하게 채우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102장인데 여기는 1절 가사밖에 없어요. 제가 2절 3절을 만들었습니다. 제 2절 3절 가사를 가르쳐 줄게요. 세 번째 소절에다가 여러분이 연필로 써놓으세요. 써놓고 불러도 좋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써놓는 게 좋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그 다음에 2절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2절입니다. 간단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절 당신도 믿어보소 알게 될 거요. 재밌죠? 당신도 믿어보소 알게 될 거요. 예, 세째 소절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부르자 그 말입니다. 특이하죠? 예, 우리나라 마치 뭐 부르는 것 같죠? 할 수 있으면 장구를 가지고 팡팡 치면서 불러야 제격이죠? 예, 그런 곡인데, 우리나라 곡풍이기 때문에, 곡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박수가 나올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기쁩니까? 그렇다면 막 얼굴이 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야, 이 좋은 예수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1절.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유,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좋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너무나 너무나 불행하고 저주받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그렇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앞에 있는 유흥가에 밤낮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좋다면 입 다물고 있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고 우리는 자신 없어하고 주저할 때가 많지만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떨지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약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사랑이심을 증거하신 주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이 강함을 나타내신 주님이시여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도 만 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서초동 일대와 강남과 서울 전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울처럼 편만하게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골목골목마다 벌떼와 같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